보시면 아까 네. 이상해. 아니, 아니 사진 자체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런 거 아니야. 아까 네. 방송에서 사실 저런 분들이 어제 네. 좀 약간 좀 이렇게 그 실제적인 그런 검증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거짓말 네.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막 우기잖아요. 네. 내가 트럼프 만났대는데. 만났다는 게 무슨 일이야? 아니 네. 그 사진도 보면 네. 저 이상하잖아 좀. 저 트럼프 밀랍인형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등신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분이 약간 좀 그 뭐가 이질감이 나지 않아요? 약간 네, 그러니까요. 약간 이질감이 나네. 네. 그리고 저기 선거 사인까지 했대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러네요. 네. 약간 그림이 좀 어색하네. 하여튼 뭐 그냥 뭐 저게 클리브랜드다. 네.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저것도 딱 봐도 합성인데 이걸 이렇게 저희가 검증해야 되는 네.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근데 저렇게 또 믿으시는 분들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네. 믿으시는 분들은 뭐 아니 그러니까 자기 말 열심히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할 때는 네. 네. 괜찮은 모양인데 네. 저희처럼 뭔가 이렇게 네. 좀 어? 의문을 가지고 네. 파헤치고 네. 네. 아 근데 진짜 일정 보니까 되게 촘촘해서 말이 안 돼 말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온 사람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아 그렇군요. 나는 그 예.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인데 그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을 아세아 태평양 위원장도 만나게 해주고 정보, 국방, 이상훈 위원 등등 그 온 날로 세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내가 데려가서 만나게 해줬어요. 대통령도 내가 데려가서 만나게 해줬어요. 대통령도 내가 데려가서 만나게 해줬어요. 예. 이렇게 해줬는데 뭐 요새 와서는 무슨 가짜니 진짜니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참 가짜만 눈에 보이는지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정 그렇다면 내가 고소하겠다. 나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둘이서 고소한다. 왜? 내 얼굴이 들어가 있고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얼굴을 가짜라고 하면 되냐. 그래서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라도 그 사람도 훌륭하면 할 수도 있죠. 왜? 오빠가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 하나밖에 없으면 그런 사람 도와야죠. 응?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현 정부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 고치도록 노력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바꿔야지.
better than what I inherited. To do that, it will require us to reinvent the way we do everything, still within our principles of conservatism, but reinvent our institutions and our ideas, though not our principles, to adjust to the challenges of our time.